2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Composability. 여기에 바로 functional programming이에요. functional. 먼저 average function을 reduce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array에 어떤 주어진 array의 평균값. 예를 들어서 뭐예요? 10, 14, 26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평균값을 리턴하는 거죠. 리턴 평균값이 얼마가 되나요? 40, 50의 평균 3을 하게 되면 3에는 3, 3, 6, 18 계속 16.6666 이렇게 나가겠네요. 이런 에버리지를 구하는 펑션을 작성하고 자 그런 다음에 뭐냐니까 우리 스크립트에 보면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언어들도 있고 스크립트들도 있고 트루인 경우도 있고 폴스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멸한 소멸한 소멸한 언어들의 요 평균 그 만들어진 시점 나타난 시점과 그리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의 이 만들어진 시점의 평균 연도 그죠? 평균 언제쯤 등장했는지 그 평균 연도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걸 컨솔로그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We 네, 비교적 단순하죠. 단순하긴 한데 이걸 리듀스로 쓰는 것이 우리가 안 해본 거잖아요. 이제 리듀스로 썼으니까 이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A와 B를 더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쓴다나요? A의 length 바꿔 나눠주면 되죠. 그죠? 잠깐 지워놓겠습니다. 실제로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컨솔로그 해서 average의 값은 여기 있는 그냥 그대로 쓸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뭐라고 뜨나요? 뭔가가 reduce is not defined 돼 있습니다. reduce가 아 그러네. 우리 reduce 어이가 없었어 그냥 제가 어이가 없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도 들어 있어요. 재밌죠. 자 이렇게 에버리지를 구했는데 뭔가 보기가 좀 소수점 이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를 하나 달아주는 거죠. 매스 라운드를 넣고 자 그런 다음에 콤마를 가로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정수가 떨어져 나오죠. 요걸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living year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필터를 먼저 만들까요? 스크립트의 필터 좀 필터해서 living만 골라낼 거예요. 그래서 living s.living 살아있는 것만 골라내고 그런 다음에 map을 해서 이번에는 요것에 뭘 뽑아내나요? 진짜 year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우리가 가로를 줘서 뭘 하면 되나요? average에 담는 거죠. 그냥 average에 담으면은 뭔가 숫자가 되게 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ass round로 넣어주는 게 요게 composing입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라고 뜰까요? 컨솔로그를 안 해줬네요. 다시 컨솔로그. 컨솔로그를 해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치우고 자, 뭔가 에러가 떴습니다. 뭐라고 떴나요? mass round average ss.er 컨솔로그 신택스 에러 애프터 이게 아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돼 있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1188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단어들은 이렇다고 한다면은 살아있지 않은 단어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건 앞에다 요것만 하나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188년 평균 188년 서기 188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미 지금 살아있지 않은 단어들
그죠? 살아있는 단어들은 평균적으로 388년대 만듭니다. 요게 컴포징입니다. 그러니까 펑션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체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체인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펑션이 다른 펑션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을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higher order function과 chain, 이와 같은 chain이라고 그러죠? chain을 합쳐서 다 composing 혹은 composability라고 표현합니다.